0098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플레이그램입니다. 플레이그램, 은,는 동사는 영상 콘텐츠 사업 및 MRO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MRO 사업은 기업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부자대, 유지보수자대, 포장물류자대, 연구재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모든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공공 및 연구기관 등을 고객의 대상으로 함. 영상 콘텐츠 사업은 영화, 드라마, 방송 프로그램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영상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더불어 콘텐츠 투자, 배급, 유통 및 관련 부가 사업을 영위. 기업 개요 대시 1974년 유연성 산업용 포장재, FIBC의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MRO 사업과 영상 콘텐츠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17년 중 해외 생산 및 판매 법인인 PT 코펠코 윈더니저의 FIBC 사업을 중단. 2021년 중 여행 사업도 중단하였음. 대시 2020년 3월 주 미래 NTS 지분 100% 인수를 통한 흡수 합병으로 MRO 구매 대행, BEB 및 중소기업 쇼핑몰 사업 등을 진행 중임. 재무 대시 포장재 물류자대, 유지보수자대 등의 구매 대행이 증가한 가운데 영상 콘텐츠 신규 매출 발생, 큐브릭스 스튜디오 등의 연결 편입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파생 상품 관련 금융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은 크게 상승. 대시 영상 콘텐츠 사업 강화, 자회사의 성장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로 MRO 사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 수준의 매출 규모 시현할 듯.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플레이그램의 시가총액은 97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플레이그램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18위입니다. 플레이그램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909만 5878주입니다. 플레이그램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플레이그램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97.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1.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2배, 67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억 원, 마이너스 23억 원, 마이너스 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3억 원, 36억 원, 마이너스 180억 원입니다. 플레이그램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0번지 39%이고 유보율은 499.6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0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7.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 마이너스 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레이그램의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23원보다 3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1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그램의 종가는 820원이며 주가가 플레이그램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플레이그램의 종가는 820원이며 주가가 플레이그램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플레이그램은 는 거래량 26만 1994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1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5만 104주, 키움증권에서 4만 320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4816주, 한국증권에서 3만 51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만 634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4만 664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5487주, 유한타증권에서 2만 301주,
삼성에서 17,600 스모 한 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8,615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3,900 스모 한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2,692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플레이그램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